한 주도 평안하셨지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니까 계시록을 말하니까 좀 부담스럽지는 않습니까? 재밌습니까? 아직 대환란이 안 나와서 재밌어요. 그죠? 대환란 나오기 시작하면 너무 큰 부담이 그냥 콱콱 막혀서 6장부터는 나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열심히 배우십시다. 저희가 저번에 에베소 교회를 했고 서머나 교회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에 대해서 다룰 건데요. 저번 주에 했던 그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의 그 감독은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캅이었습니다. 우리가 순교사와 보면 거기에 폴리캅이 했던 말도 있고 이그나티우스가 죽어가면서 했던 말들도 있죠. 근데 이 그 폴리캅이 AD 한 65년부터 156년 그 정도 이제 사람이에요. 그렇게 오래 살았죠. 그런데 폴리캅이 그 서머나교회의 감독이었는데 지금 이 서머나교회에게 편지하라 이때 지금 폴리캅이 감독을 하고 있는 당시에요. 요한의 제자였으니까 요한이 판모섬에서 지금 95년도 AD 95년도 정도에 이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은요 이스라엘 사람한테 이스라엘 교회에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이방인 교회에게 주는 편지입니다. 진짜 신기하죠. 지금 일곱 교회는 이방인 교회예요. 소아시아에 있는 소아시아,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방에 있는 터키 지방은 이방인 땅이잖아요. 이방인의 교회에게 주는 서신입니다. 그 메시지예요. 수신자가 일곱 교회인데 유대인 교회가 아닙니다. 이방인 교회. 여러분 그거 알면 진짜 우리 너무 은혜롭지 않아요? 우리 이방인이었던 우리들 너무 감사하죠. 그죠? 예. 네. 유대인이 들으면 또 섭섭할라. 근데 저희 이방인들인 저희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그쪽에 대부분이요, 이 지역들이요, 제가 보니까 그 에베소 옆에 서머나 있고, 서머나 옆에 버가모 있고, 버가모 이쪽에 또 사대교회 있고, 여기 있는 교회들 있잖아요.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가 다 거의 비슷비슷하게 붙어 있어요. 뭐 떨어져 봤자 한 80km 떨어지고 뭐 이런 요 정도. 그래 봤자 80km면 차로 가면 몇 시간이요? 한 시간인가요? 어머, 운전들 안 해보셨구나. 80km 가려면은 한 시간 반이면 가나요? 그 정도면 한 시간 못 걸려요? 그럼 불법을 행한 거 아닐까요? 140을 받고 가는 거 아닌가? 그래서 어쨌든요, 80k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먼 거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곳 교회에, 일곱 교회에 누가 세워놨던 교회들이냐면 바울이 세웠던 교회들이에요. 바울은 AD 한 67년도 정도에 죽어요. 참수형을 당하고 죽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죽고 나서 이제 디모데가 사역들을 했는데 디모데랑 또 사도 요한이랑 같이 사역을 했다고 그렇게 이제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95년, AD 95년이니까 바울이 죽고 한 30년 가까이를 흐른 상태예요. 이때도 여전히 사도 요한은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다른 그 제자들은 다 죽었어요. 죽었는데 요한만 이제 남아있죠. 요한이 한 AD 100년경 그때 이제 죽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폴리캅은 이때 지금 감독으로 있었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감독으로 있었는데요. 그 이그나티우스라고 그 안디옥의 감독이었던 사람이 있어요. 이그나티우스가 굉장히 유명한데 이 안디옥 교회의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가 AD 한 120년경에 그 이제 순교를 하기 위해서 로마로 압송됩니다. 로마로 압송될 때 이 서머나 교회를 들려서 이들에게 굉장히 큰 위로를 많이 주고 격려를 줬습니다. 이런 말들을 들을 때 그 당시에 초대교회의 그 형제 자매들의 그 사랑이 너무나
진짜 깊이 다가오고 지금 이제 죽으러 가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가는 저들. 참 사역을 위해서 막 간다면 신나서 그래 우리 죽자 그리고 막 가는데 지금 그야말로 이제 잡혀갖고 묶어져가지고 이제 가서 참수형 당해서 죽든지 아니면은 사자 밥이 되든지 이러려고 가는 겁니다. 그 가정 가운데서 서문학교회를 들려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그나티우스의 그런 모습들을 잠깐 생각해 봤어요. 그때 그 폴리캅이 그곳에 감독으로 있었었는데 폴리캅 자신도 85세쯤 돼가지고요. 그 기독교를 포기하면 살려주겠다고 그 서머나 지역에 있는 그 총독이요. 총독이 이렇게 말을 했대요. 폴리캅에게. 그랬는데 폴리캅은 믿음을 지킨 거예요. 아니 나는 예수를 위해서 기꺼이 죽기를 원한다. 나는 예수를 버릴 수 없다. 난 절대로 기독교를 포기할 수 없다. 라고 한 거예요. 믿음을 지켜서요. 서머나에서 12번째 순교자가 났는데 그 12번째 사람이 폴리캅이에요. 우리가 저번 주에 공부할 때 거기에서 주님이 뭐라고 했죠? 서머나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에서 죽도록 충성해라. 마귀가 너희 중에 몇 사람을 감옥에다 넣을 것이다. 옥에 넣을 것이다. 시험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지만 죽도록 충성해라 라고 말합니다. 죽기까지 충성하라는 거예요. 참 이들의 삶이 너무 아름답죠. 그죠? 거기서요. 이 폴리캅을 죽이라고 이렇게 많이 그 총독에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래요. 유대인들. 유대인들이 이 폴리캅의 사역을 많이 회방했었어요. 그리고 안식일인데도요. 그 총독에게 이 폴리캅에게 유죄를 선언하라고 이렇게 강요를 했고 결국은 폴리캅은 죄를 선고받았고 그 다음에 사형이 집행되는데 사형에 집행 화형을 하는데요. 사형에 집행될 그 나무요. 그 나무를 유대인들이 다 산에서 가져와가지고 죽이는데 그렇게 한 역할을 했답니다. 여러분 참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이렇게 이 교회를 핍박했어요. 많이 핍박했습니다. 이게 아시아에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가 유대인 교회가 아닌 이방인 교회예요. 이방인 교회.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중요한 메시지를 이 이방인 교회에게 요한에게 쓰라고 했고 이방인 교회에게 보냅니다. 요한은 죽을 때까지 이방인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다가 또 그렇게 갑니다. 반모섬에서 풀려나와서 다시 또 사역에 들어가서 또 사역을 하지요. 이 서문학교회를 보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참 그들의 삶이 신실했어요. 왜냐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가난하지만 진짜 속은 부유하다고 주님이 말한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엔 책망이 하나도 없어요. 서문학교회는. 네, 여러분 그거 알고 계세요? 이 서머나 교회가 그렇게 가난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요. 지금 이제 여기 버가모 교회를 보면 황제 숭배라는 게 나와요. 황제 숭배. 그러니까 왕을 숭배하는데 왕이면 왕을 신의 아들 뭐 이렇게 표현하죠. 황제라는 그 호칭이 그런데 황제면 하나님급이에요. 하나님급. 그래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불러라, 신이라고 불러라, 주님이라고 불러라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리고 곳곳에 황제의 신전을 만들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보세요. 80km 떨어져 있다니까요. 떨어져 있는 데가 거의. 그럼 좋아. 많이 떨어져 있다고 해도 100km 떨어져 있다고 칩시다. 100km 봤자 얼마나 걸립니까? 얼마 멀지 않잖아요. 그죠? 그곳에 곳곳에 교회가 일곱 교회가 여기 100km, 여기 100km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쪽을 온통 로마가 식민지로 장악을 하고 있어요. 그런 상태 속에서 이 우상 숭배가 엄청났던 상황이에요. 근데 그때는요.
우상 숭배를 해야지만이 어떤 조합도 설립되고 돈을 벌고 출세하고 하는 것들이 다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것을 안 하면 돈을 못 벌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를 선택하면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들을 받아들이려면 내가 황제를 주님 이렇게 불러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불러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부를 수 있어요? 여러분한테 지금 당장에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을 우리나라 대통령이지만 대통령한테 문재인 주님 또는 문재인 하나님 이렇게 부르라면 부르겠어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못 부르죠. 오직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아멘. 근데 그 당시에 로마가 집정할 때 그랬어요. 그렇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이에요. 지금 요 상황이. 요런 상황이. 그러니까 얼마나 참 비참했습니까? 그 삶이 너무나 비참했죠. 그때, 자, 도미티아누스도 똑같았어요. 이 황제가. 이렇게 핍박을 많이 했던 이 황제도 자기를 그렇게 하나님으로, 신으로, 주님으로 부르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호칭을. 안 하면 죽여요. 이런 상황 속에서 서문학 교회는 그것을 선택을 안 한 거예요. 차라리 가난을 선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핍박들이 왔던 것입니다. 그 상황의 당시의 상황들을 여러분이 알면 왜 이런 말들이 나왔는지를 알게 돼요. 자, 여기 보면 12절에 이제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편지 요 부분을 좀 보십시다.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2절부터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음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너에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너에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너에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는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지금 이 일곱 교회에게 준 서신, 준 말씀에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우려고 했고요. 또 하나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들을 주시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잠깐 말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버가모라는 그 뜻 자체는요. 요새화된 요새라는 뜻이에요. 요새화된 또는 견고한 요새 이런 뜻이에요. 버가모. 그 아까 서머나는 몰약 뭐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버가모 교회가 그 서머나 교회에서 한 80km 정도 떨어져 북쪽으로 8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작은 도시예요. 서머나 교회가 있던 장소는 그런 작은 도시인데 소아시아 서쪽 무시아라는 그 주의 거기에 주요 도시인데 예전에는 그 소아시아 주의 수도로 그곳이 있었대요. 여러분 작지만 수도일 때는 얼마나 많은 상업이 발달했고 그 다음에 우상 숭배가 많았는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예. 자, 이곳은 에게해에서 에게해라는 해가 있는데 그 제가 에베소 설명할 때 설명했습니다. 내륙으로 한 24km 정도만 들어가면 그 지점에 위치한 언덕 위에 세워진 성읍이래요. 그리고 그 언덕이 한 300m 정도로 높은 그런 언덕이라네요. 그곳에 세워졌는데
오늘날 터키에서는 베르가마 이렇게 부른대요. 베르가마. 베르가마에 해당되는 그런 곳이에요. 아, 이것을 보면서요. 제가 터키에 대해서 터키 지금 소아시아 일곱 교회가 다 그쪽에 터키 지역에 있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그쪽으로 가서 또 사역들을 했잖아요. 그걸 보면서 터키를 한번 진짜 가서 봐야겠다. 그 전에 주님이 저한테 꿈에 나타나서 투르크메니아족을 섬겨라 그렇게 말했어요. 투르크메니아족을 섬겨라. 그래서 내가 일어나자마자 남편한테 여보 투르크메니아족을 섬기라 했는데 투르크족이 어디야? 그랬더니 터키족이 투르크족이라는 거예요. 그쪽에. 근데 어젯밤에 묵상을 딱 하는데 마지막 접전지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거기가 마지막 관문이 되겠구나. 왜냐하면 예루살렘을 가려면 마지막 복음이 서진해서 가려면 터키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진입합니다. 그래서 거기가 진짜 막바지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래서 그쪽으로 그 족속을 섬기라는 그런 메시지를 하셨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 도시, 우상과 황제 숭배가 만연했던 도시, BC 29년부터요. 지금 아직 AD 되기 전이에요. 29년부터 아우구스투 황제가 숭배하는 아우구스 황제를 숭배하는 그 신전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트라이아누스, 뭐 칼라굴라 이런 황제의 신전이 계속해서 세워짐으로써요. 로마 황제의 숭배의 중심 도시였대요. 여기 버가모라는 도시가. 로마 황제. 그곳에는요. 또 제우스라고 아시죠? 제우스 신. 그 제우스의 제단이 세워졌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아데미 들어보셨죠? 예. 우리 사도행전이랑 다 나오죠? 아데미, 또 디오니소스, 아스켈레피오스. 이거는 버가모 지역에서 뱀의 신으로, 뱀 신으로 아주 유명하대요. 이 아스켈레피오스라고 이런 신전이 건축되었는데요. 이 때문에 성경은 이곳을 뭐라고 하냐면 사탄의 권좌라고 표현합니다. 사탄의 권좌. 모든 우상의 집결지. 그걸 사탄의 권좌라고 표현해요. 이거 지금 누가 사탄의 권좌라고 말했죠? 누가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자, 우상 숭배를 하면 실제로 사탄이 그곳으로 옵니다. 그리고 경배를 받습니다. 거기는 자기네들이 신전을 다 세워서 그곳에서 경배를 하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마귀들이 떼거지로 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가 지금 어디에 세워졌냐면 산 꼭대기에 세워졌어요. 그죠? 산 꼭대기의 성읍이. 그리고 이 제우스의 제단은요, 한 12m 정도로 이렇게 그 신상이 세워지고, 12m면 그 당시에 얼마나 높습니까? 그죠? 그렇게 세워져서 그 동네를, 그 도시를 다 쩌렁쩌렁 그 제우스가 온통 관할한 것처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상숭배가 만연했던 도시입니다. 이 도시, 버가모라는 지역이. 저희가 원곡동에서요, 저희가 저희 진이하고 같이 아들하고 도대체 원곡동을 한번 돌자. 어디가 가장 어둠이 있는 도시인지. 그때 그 원곡동에, 안산의 원곡동에 보면은 거기 공원이 하나가 있어요. 공원이 하나가 있는데 공원이 좀 올라가, 여기서 이렇게 산 쪽으로 올라가야 돼, 공원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올라갔는데 거기 쪽에 마귀가 온통 저 공중에서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공중에서. 거기에다 딱 보좌를 잡는데 도대체 저 장소가, 진이가 보면서 저 장소가 뭐길래 저곳에 마귀가 저렇게 틀고 있는가. 가서 보니까 거기가 뭐냐면 흉연탑인지 현충탑인지 뭐 있잖아요. 사람 죽으면 그 거기 막 분향하는 데 있잖아요. 아시죠? 그 거기에요. 그 장소, 그 꼭대기에 거기에서 마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절을 하면 경배를 하면 받는 거예요. 근데 몰라요 사람들은. 그것이 영적 세계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 밑에 쪽에 내려가 보면 이슬람 사원이 있거든요. 거기 안산에 보면 원곡동에. 그러니까 저희가 땅밟기를 하면서 돌았던 거예요. 이렇게요. 사탄이 주로 있는 곳은, 사탄이 머무는 곳은 정식으로 사탄을 초청하는 곳 있잖아요. 가서 무당이 뭐 구슬한다는 산에 어디 뭐 그런 어떤 장소라든지 그런 곳에서 주로 사탄이 진을 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합법적으로 불러들였으니까 자기를. 그럼 거기가 합법화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지금 사람들이 중심으로 움직여지잖아요. 사람에게 준 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 불러오면 그 마귀는 오는 거예요. 가능해요. 이것 좀 켜줄래요? 여기 선풍기 좀 켜주세요. 그래서 그게 전부 가능한 거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이 버가모라는 지역에 있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도 세상에 정말 징할 정도로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있는 겁니다. 교회. 자, 거기 보십시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예, 됐어요.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자, 버가모 교회에 있는 사역자에게 또는 목사에게 편지하라. 버가모 교회에 있는 사역자나 목사에게 편지하라. 이 버가모 교회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딱 가지고 이게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세상과 또는 국가와 적당히 타협한 교회예요. 이 버가모 교회가 타협을 한 교회예요. 아까 서머나 교회는 타협을 안 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너무 가난했고요. 궁핍했고 어려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칭찬을 한 교회가 서머나 교회였고요. 버가모 교회는 여기 이 사람들은요 타협을 한 거예요. 국가와 타협하고 그 다음에 세상과 타협한 교회.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사역자에게 편지해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분이 7절에, 17절에 보니까 16절에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내 입에 칼로 그들과 싸우리라. 지금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이 이 버가모 교회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좌우에 날선 검은 누가 갖고 계시죠? 예수님.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 앞에 1장 16절에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의 입에서 날선 검이 나와요. 어디서 나와요? 입에서. 입에서 날성검이 나와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 13절에는요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양날이선 어떤 칼보다도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이 그가 말씀이에요. 말씀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어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죠?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이 무엇이 되냐면 칼이 되는 거예요. 말씀의 칼, 들어봤죠? 성령의 검. 말씀이 칼입니다. 그런데 이 칼이 들어가서 뭘 하냐면 혼을 쪼개버리고 영을 쪼개버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버리는 거예요. 무엇이요?
무엇이요? 여러분의 암덩어리를 누가 도려버리냐면 이 말씀이 도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질병을 이 말씀이 치유하는 겁니다. 왜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중요시 여기라는 거예요. 왜 주님은 영적으로 성숙하는 우리들, 영적으로 성숙을 향해서 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처음에는 환상도 계시도 꿈도 여러 가지를 다 보여주시더니 마지막으로 올라갈수록 모든 로고스가 레마가 되는 단계로 들어가면서 오직 말씀만 딱 남아요. 간간이 저에게도 환상도 보여요. 간간이 말씀도 하셔요. 영적 직감은 더 뛰어나져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오직 말씀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말씀. 말씀이면 충분하냐? 예,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왜요? 말씀에 대한 확신이 더 강렬해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분이 하늘에서 말씀으로 계셨고요. 그 말씀이신 분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입에서는 칼이 나오는데 그 칼을 말씀이라고 해요. 말씀.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이 누구의 입에 있나요? 우리 여러분들의 입에 달려있어. 그죠? 혀에 달려있는데 그 입에서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말씀이. 저 사람을 살리는 말씀. 그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치유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사 그 사람을 위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위험한 상황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여러분 치유할 때도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합니다. 아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줘요. 생명. 생명이에요. 생명의 떡. 하나님의 말씀. 만나. 말씀.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시잖아요. 그분 자체가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버리신 거예요. 그분이. 육체가 된 거예요. 우리도 삶 속에서 말씀을 살아내는 존재가 되어야 해요. 말씀을 살아내는 존재.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혼과 영을 갈라요. 혼과 영을 갈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말씀은 다 쪼개고 갈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도를 다 분별해냅니다. 여러분의 질병들을 말씀으로 다 치유해요. 여러분, 제가 치유를 받을 때 어떤 걸로 치유받는 줄 아세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으로 치유받습니다. 그 말씀 갖고 치유받는 거예요. 말씀으로. 얼마나 감사합니까? 언제지? 저번 주에 내가 그 자매님한테 들었는데 그 자매님 그러시더라고. 피를 한 30일 흘렀대잖아요. 생리를 하듯이 한 30일을 피가 흘렸는데 그럼 어떻게 흘렀나요? 그랬더니 오줌이 나오듯이 그렇게 나왔대요. 그러면 얼마나 많이 흘렀을까? 병원에서는 근종인지 종양인지 무엇이 있어서 다 자궁을 드러내야 된다고 했대요. 근데 이분이 아가씨인 것 같아요. 나이는 좀 드셨지만. 근데 너무 심각한 거죠. 저희한테 왔어요. 저희가 기도를 해줬어요. 기도를 할 때도 뭘로 해요? 말씀으로 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왜냐하면 예수 이름 앞에는 다 꿇어야 되잖아요. 그죠?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이 다 꿇어야 되는데 질병도 다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해줬어요. 그리고는 지나서 물었죠. 물었는데 멈춘 거예요. 피가 멈추고 지금은 생리를 정상적으로 한 달이면 일주일 정도 생리를 하잖아요. 보통 그렇게 한대요. 회복이 된 거예요. 근데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안 믿은대요.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도 할 수가 없대. 당신은 계속 피를 더 많이 흘러야 하고 그래서 결국은 다 수술해서 다 걷어내야 되고 다 하는데 어찌 정상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안 믿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안 믿어줘도 어쩔 것이에요. 증상이 없는 것을. 그죠? 없는 것을 어쩔 것이냐고. 그걸 어떻게 과학으로 설명을 해요? 못해요. 하나님이 치유하신 겁니다. 아멘. 무엇으로? 말씀으로. 말씀으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다 쪼개요.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십시다. 그 말씀 앞에 드러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서 말씀은 혼을 찌르고 영을 찔러요. 그러면 보세요. 영에는 좋은 영도 있지만 나쁜 영도 있어요. 그죠? 마귀는 악한 영입니다. 그죠? 마귀를 무엇으로 찌를까요? 말씀의 칼로 찔러버리는 거예요. 말씀의 칼. 그 말씀의 칼이 여러분의 입에 있단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입에 예수님의 칼,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칼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하면서 마귀를 찌르라는 거예요. 말씀의 칼로.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하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찌른다고 했어요. 육체의 수술도 여러분 우리 육체가 고장났을 때 말씀으로 얼마든지 수술이 가능해요.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여러분 혼의 안에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있어요. 내 생각을 고치는 것도 말씀이에요.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죠? 예, 말씀으로 하는 겁니다. 말씀의 칼. 이 칼은요 진짜 수술칼이에요. 수술칼. 제가 볼 때는 육체도 수술하고 보이지는 않아요. 그죠? 근데 그 칼은 어디 있냐면 여러분의 입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입에. 예수님의 입에 있는 그 칼이 여러분의 입에다 다 갖다 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들어가시고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그 칼날이 나갑니다. 다 도려내버리는 거예요. 그게 어떤 질병일지라도 의사도 못 죽이는 세균을 주님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의 칼로. 수술칼입니다. 근데 이 칼은요 양날이 서 있어요. 이게 칼이면 요쪽이 다 날이 서 있는 칼이에요. 그냥 대면 그냥 바로 빕니다. 그런 엄청난 칼이에요. 이 양날성 칼. 이 말씀이 굉장히 예리하죠. 이걸로 마귀를 무찔러라 합니다. 아멘. 질병을 쳐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입에가 달려 있습니다. 그 칼이. 자, 보세요.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말씀의 칼로 마귀를 무찔렀습니다. 맞죠? 예, 말씀의 칼로 마귀를 무찔렀어요. 기록되었으되 처음에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아니 이런다고 마귀가 떠날까? 그냥 주님은 되게 부드럽게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를 보면요. 이 말씀이 양날선 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귀랑 대적을 하실 때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록되었으되 그런데 이 말을 예수님이 믿고 그대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마귀가 그냥 베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이 믿고 말하는 것은 그대로 진행해버립니다. 이게요 그냥 그 말씀이요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에 말씀처럼 그 말씀이요 우리가 작게 해도 그것을 믿고 말하면 그것은 그냥 양날이 바짝 선 칼이에요.
칼이에요. 그러면 마귀가 베어지는 거예요. 또 주님에게 또 시험을 할 때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딱 말해요. 그냥 아주 간단하잖아요. 우리가 보기엔 진짜 간단하네. 주님 어째 이렇게 대답도 간단하게 하실까? 우리 같으면 야 마귀야 그러니까 어찌고 저찌고 막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아주 짧게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마귀가 또 베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엎드려 경배하면 이걸 줄게 했더니 사탄아 물러가라 나갑니다.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 기록되었으되가 어디 나왔어요? 다 전부 구약에 있는 거예요. 구약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가지고 오직 예수님께서 마귀를 대적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주님은 오직 말씀으로만 마귀와 싸웠습니다. 그럼 우리도 그래야 되겠네요. 그죠? 이걸로 마귀를 두드러 팬다고 마귀가 맞겠습니까? 예? 여러분, 요 입에 칼로 마귀를 베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걸로 때려버려야 되는 거, 패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걸로. 여러분의 입으로. 무엇으로요? 여러분의 말로. 아멘. 근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말씀이어야 된다. 그 말이. 아멘.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마귀랑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이기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영을 쪼개고 갈라버린다고 했으니까 마귀를 쪼개고 갈라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가 굉장히 담대해지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진짜 엄청난 무기잖아요. 그죠? 예. 네. 엄청난 무기입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말씀으로 산다. 그 말은 산다. 그 말은 그 말씀이 음식이 된다. 그 말 아닙니까? 그 말씀이 음식이라는 거죠? 네, 그 말씀이 음식이라는 거. 이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의 양식이다. 여러분, 속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먹으면요, 절대 안 돼요. 우리가 겉에 사람이 밥을 안 먹잖아요. 밥을 안 먹으면 엄청 배고프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말씀을 안 먹으면 속사람은 엄청 배고파해요. 근데 속사람은 신경도 안 쓰고 겉사람만 먹여주죠? 여러분, 그러지 마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속사람을 먹여줘야 합니다. 아멘. 근데 저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하루에 한 10장은 먹죠? 그래도 하루에 3장은 먹죠? 네. 3장도 안 먹어요. 하루에 한 장은 드시지요? 여러분, 못 먹으면 잠언이라도 드셔야 돼요. 말씀을 보는 것이 말씀을 먹는 거예요. 먹어야 해요. 그래야 내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아멘. 강건해져야 돼요. 말씀을 먹는 사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씀을 안 읽으면 전부 가짜예요.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했을 때 주님이 저에게 얘기했던 것이 네가 나에게 집중했던 것은 나의 말씀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계명을 지키는 것처럼 내 말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말씀을 읽고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실행하고 있으면요. 주님이 너 첫사랑 회복해라 이런 말 절대 안 해요. 절대 안 합니다. 왜요? 사랑하고 있어요 지금. 사랑이 갈수록 더해요. 더해요. 아, 근데 옛날에 그런 어떤 그 막 뜨거운 감정, 막 그런 것은 아닌데요. 괜찮아요, 여러분. 뜨거운 감정 아니어도 괜찮아요. 대신에 어떤 거예요? 주님을 더 찾는 거예요. 그 뜨거운 감정은요, 그 두근두근 뛰는 거잖아요. 두근두근, 연애할 때
해보셨죠? 두근두근 뛰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예수님한테 지금은 없어졌지만 늘 주님의 말씀 앞에 머물러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걸 하나님이 더 기뻐하세요. 더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주님 말씀대로만 가려고 하는 것, 그건 주님을 찾는 삶이거든요. 아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애가 세 살 때는 엄마, 나는 엄마 좋아. 나 엄마랑 같이 있고 싶어. 엄마랑 항상 따라다닐 거야. 이러면 어리니까 우리가 돌보잖아요. 근데 스무 살 됐는데도 나는 엄마 좋아. 엄마랑 항상 따라다닐 거야. 24시간 따라다닌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이때부터는 여러분 근심하기 시작해. 이건 진짜 병이다. 스무 살이면 지가 지 앞길도 차려서 나가야 되고, 이제 서른 살인데 이제 그러면 직장도 찾아 나서고 해야 되는데, 엄마 나는 엄마가 좋아. 엄마 치마 붙들면서 계속 따라다닌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님도 똑같아요, 여러분. 주님, 나는 너무 좋아요. 난 주님이 좋아요. 주님하고만 교제하고 싶어요. 난 주님께만 있을 거예요. 여기 앞에서만 머물러 있을 거예요. 그냥 주님만 좋아요. 이러고 있으면 가서 전도해라. 가서 전도해. 저 영혼 죽어가. 제발 입을 열고 가서 전도를 해. 가서 양육해라. 제발 살려줘라. 저 영혼들 나에 대해서 알려줘라.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이 말씀을 양식으로 딱 얻으면서 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요한복음 4장에는 그런 말씀도 있어요. 요한복음 4장에 내가 먹을 음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음식이 되고, 그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것이 예수님에게 양식인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그 행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 그리고 그분의 일을 완성시키는 거, 온전히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음식이에요. 먹어야 할 음식. 여러분이 먹어야 할 음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맡기시는 그 일을 이루어내는 것이 여러분의 음식이에요. 그것을 먹을수록요, 기뻐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말해볼까요? 가서 복음 전해볼래요? 복음 전했는데 그 사람이 영적 기도를 했어. 그리고 이제 그 사람하고 빠이빠하고,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갈 때 그 기쁨이 어떤가요? 누가 밥 안 사줘도 배불러. 누가 진짜 밥 안 사줘도요, 그렇게 배가 부르고요, 그 기쁨은 말로 표현이 안 돼요. 경험해 보셨죠? 진짜 기뻐요. 말씀 전하고 나면 배가 고플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진짜 배가 불러요.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도 동일했던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것을 양식이라고 표현해버립니다.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옳습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에게는 우리 인터넷 한가족교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군사훈련을 시켜서 군대를 세우고, 그죠? 그래서 이 군대가 전 세계에 뻗어나가고, 그리고 그 군대를 통해서 대추수를 하고, 그리고 이 군대가 예루살렘까지 가는 거, 이것이 우리가 먹을 양식이요. 우리 그거 해야 돼요. 그거 하면 배불러요. 제 이번에 뉴욕, 저기 뭐냐, 그 미국을 돌아다니는데 11군데를 가는데 바쁘잖아요. 바쁜데 저희 남편이 저한테 지치지도 않냐? 그러는 거예요. 지치지도 않냐? 근데요, 너무너무 배부르고 좋아요. 물론 돌아오면 씻고 기도 잠깐 하고 그리고 잘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 다음날 사역이 또 있잖아요. 밤 늦게 여기서 교제하고 또 밤 늦게 오잖아요. 그러죠. 그리고 계속 진행해 가는 거예요. 근데요, 저는 너무 좋아요, 그게. 너무 행복해. 군사들이 세워지니까. 여러분, 그것이 저희들이 먹어야 할 양식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세우면 충만하게, 나는 말씀을 전하면 막 양식을 먹는 거예요, 그게. 저는. 그러니까 좋아요.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 또 뒤에 한번 보십시다. 계시록에. 이렇게 날성검을 가지신 분이, 이 칼을 들고 계시는 분이 이 버가모 교회에게 얘기합니다. 너희 회개 안 하면 이 칼로 너희들과 싸울 거야 하고 예수님이 얘기해요. 누구와 싸운다는 거죠? 버가모 교회에 있는요, 교인들입니다. 의외죠. 사탄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버가모 교회에서 회개하지 않는 성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회개입니까? 이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두 가지예요. 거기 발라움의 교리랑 그 다음에 거기에 니골라당의 교리가 나옵니다. 잘 보셔야 돼요.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주님 안다는 거예요. 주님 버가모 교회 성도들한테 말합니다.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알아. 내가 다 알고 있어. 네가 수고하는 것도 알고 있어. 처음에는 칭찬해 줍니다.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사탄 숭배하는 거, 우상 숭배하는 거, 황제인 숭배하는 그런 악한 영들이 지배하고 있는 그 도시라는 거예요. 사탄의 권좌가 있는 그곳에 너희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네가 예수의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너희 참 잘했다, 버가모교회 사람들아. 사탄이 권세를 잡고 있는 그 도시에, 그 강력한 도시에서 너희가 그 사탄이 권세를 잡고 있는 그 자리, 그 자리에서 너희 교회가 있는데 그곳에 있으면서도 너희들은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잡고 있어서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너희 가운데 내 충성된 증인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서 죽임을 당해서 그 사탄이 있던 그곳에서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내 충성된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계시록 1장에 보면요. 1장에 5절에 보면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충성된 증인이라고 합니다. 신실한 증인, 약속의 신실한 증인, 끝까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지키는 증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죽기를 자청하는 증인, 죽도록 충성한 거죠. 예수님을 호칭할 때도 충성된 증인이라고 하는데 예수께서 지금 안디바라고 하는데 안티바스죠. 안디바를 향해서 충성된 증인이라고 해요.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자, 제가 직역으로 읽어볼게요. 나는 네가 어디서 살고 있는지를 안다. 그곳은 사탄의 왕좌가 있는 곳인데 너는 내 이름을 굳게 붙들고 있다. 나의 신실한 증인, 순교자 안티바스가 사탄이 거하는 너희 가운데서 죽임을 당하던 날에도 너는 나의 신실함을 부인하지 않았다. 나를 믿는 믿음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이 안티바스는 목숨을 건 겁니다. 목숨을 건 거예요. 이 시대 때, 이게 지금 95년, AD 95년 시절에 고 일곱 교회가 거의 대부분이 이 황제 숭배가 아주 만연해 있던 곳이에요. 거기에서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죽음이에요, 죽음. 근데 여기 있는 이 안디바라는 형제는 죽음을 선택해버린 거예요. 황제를 숭배하지 않은 거예요. 황제 숭배를 거절해서 순교당했다고 나와 있어요. 이 전승에 의하면 불에 타서 죽었대요. 그냥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사탄이 권세를 쥐고 있는 그런 도시에서 쉬운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신실함을 부인하지 않았다.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버가모 교회 처음에 칭찬을 해줍니다. 주님이 너희가 이렇게 했지? 내가 알아. 내가 알고 있어. 그러나 너에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주님이 책망할 것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태든지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아멘. 믿음의 생각을 해야 합니다. 믿음의 행동을 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입니다. 아멘. 이들에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첫째, 거기 너에게 발라함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너희 교회의 성도들 중에 발라함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어 라고 말합니다. 자, 발라함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고, 두 번째 15절에 이와 같이 너에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 두 가지 교리를 지키는 자들이 너희 버가모 교회에 있어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발람의 교훈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거기 답이 다 나와 있어요.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이 선지자가 발락을 가르쳐. 이 발락은 모압의 왕입니다. 모압의 왕인데요, 이스라엘이 저쪽부터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모세가 데꼬잖아요. 데꼬 와서 이제 모압 땅, 마지막에 이제 그 모압 땅이 있고, 이제 그 건너면 이제 요단을 건너면 이제 여리고가 나오는데, 그 모압 땅에 왔어요. 모압 땅에 왔는데 이 발락이라는 왕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신 분이, 이스라엘의 신이신 분이 이스라엘이 건네갈 수 있도록 홍해를 갈라버렸다는 거야. 이 바다를 가르고 바다에 그 바닥을 걸고 왔다는 것을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모압에 있는 사람들이 다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그리고 별명이 뭐냐? 저것들은 싹쓸이. 싹쓸이. 어디를 가든지 가면 다 죽여버리고 다 싹쓸이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도 안 남는다는 거예요. 뭐가 지나가면 풀이 다 죽어버리, 다 푸른 것은 다 없어져 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의 왕이 이제 자기네 쪽으로 이스라엘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뭐라고 말하냐면, 가서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데리고 오라는 거야.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데리고 오라고 자기의 신하들을 보냈어요. 돈을 많이 주고. 근데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돈에 눈이 먼 선지자예요. 돈이 눈에 멀었어. 그래가지고 이 돈을 받고 이제 일단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먼저 자기 집으로 막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물어볼게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가지 마라. 나는 그들을 저주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원하는 게 뭐냐면 이 발락이 발라함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는 거예요. 당신이 저주하면 이스라엘은 다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저주를 해주시오. 당신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제발 저주를 해주시오. 그걸 요구한 거예요. 근데 주님이 나타나서 나는 그들을 저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들을 축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안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정말 돈에 대해서 아깝죠. 이 사람이 돈에 대한 탐심이 어디 있었다고 적어졌냐면 유다서 1장 11절에 보면 다 나와요. 돈에 대한 욕심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성경의 이 부분에서는 안 나오지만 저 부분에서 나오면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동일한 내용이니까. 그런데요, 두 번째, 또 더 많은 돈을 갖고 보냅니다. 돈이 적어서 그런갑다. 그래서 또 발락이라는 왕이 더 돈을 많이 보냅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정확하게 거기 가면 안 된다고 세게 말했어요. 이 발람한테.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 같으면 어떨까 한번 물어볼게요. 자, 주님이 저녁 때 나타났어.
여러분한테 직접 나타나서 귀에 큰 소리로, 귀에 들리는 소리로 여러분한테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했다고 한번 쳐봐요. 이렇게 했으면 그 다음날 사람이 돈을 갖고 왔어. 그럼 따라가요, 안 가요? 그 사람이 왔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빨리 가세요. 빨리 가세요. 우리 집에 오지도 마세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 축복하신다고 그래서 절대 나 돈도 안 받아요. 빨리 가세요. 이렇게 했을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이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아니에요?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군사잖아요. 그죠? 돈에 눈벌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만왕의 왕이 지금 귀에다가 그렇게 큰 소리로 얘기를 하는데, 아니 꿈속에서 그분 한 번만 봐도 좋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요 이 사람은 또 돈 들고 오니까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그래서 결국은 갔어요. 그 뒷날 하도 주님이요, 주님 앞에 쫄라대면 주님이 가라고 해요. 여러분 음성 듣기한테 너무 쫄라대지 마요. 그래서 결국은 가요. 가니까 이것이 주님의 온전한 뜻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사자가 딱 나타나요. 죽여버리려고 발라함을. 나귀를 딱 타고 두 종이랑 있는데 나귀의 눈이 딱 열리니까 주의 천사가 보여요. 나귀가 동물입니다. 주의 천사가 딱 보여요. 죽이려고 하네. 그래서 나귀가 뒤로 물러서는 거예요. 지금 나귀 등에는 발라함이 탔어요. 그래서 발라함이 이 나귀가 왜 그래 하고 나귀를 때리는 거예요. 또 이쪽으로 가니까 담벼락이 보이는데 거기 주의 천사가 또 서 있는 거예요. 칼 딱 빼들고 곧 죽일 태세를 갖고. 지금 나귀 눈에만 보여요. 발라함 눈에는 안 보입니다. 그래서 담벼락에다 뭉개버린 거예요, 나귀가. 왜냐하면 안 그러면 자기가 죽게 생겼거든. 세 번째 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발라함이 완전 나귀를 채찍으로 때립니다. 그때 나귀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해요. 주인님, 내가 언제 이런 적이 있던가요? 세상에 한국말로 이렇게 나귀가 말하면 여러분들 어떠겠어요? 오메 오메, 이 나귀가 뭔 일이 되냐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 발라함은요, 여기 보니까 진짜 이 사람은 돈에 완전히 눈이 먼 사람이야. 내가 언제 이렇게 했나이까 라고 하니까 네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야. 내가 칼이 있었으면 너를 죽였을 거야. 제가 언제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아니 없었지,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동물이 말을 하는데도 저렇게 태연하게 말을 할 수가 있을까? 그죠? 우리 같으면 세상에 일로 쳐다보고 절로 쳐다보고 이게 동물일까 진짜 막 이렇게 했을 텐데요. 완전 틀려요, 발라함은.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발라함의 눈을 엽니다. 그때 보이는 거예요. 그대로 부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눈을 여니까 자기 앞에 주의 천사가 있는 걸 보고 거기서 부복합니다. 너 나귀가 네가 가는 길을 안 막았으면 내가 너 진작 죽였어. 나귀가 세 번이나 이것을 막았기 때문에 내가 너 살린 줄 알아. 그 얘기합니다. 아이고 안 가겠나이다. 그러니까 가. 그러나 내가 너한테 말한 그 말만 해. 저주하지 말란 소리예요. 이렇게 안 하면요, 발라함은요 허고도 남아요. 허고도 돈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죽여버린다고 하니까 목숨 무서워서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발락 왕에게, 모아방에 갔어요. 갔는데 그 모아방이 좋다고 막 더 높은 직위를 주겠다 하면서 이제 데리고 가요. 근데 발라함이 제사 지내는 제단에다 송아지 주시고 하라고 해. 그런데 하나님이 딱 주시는데 주시는 말마다 뭐예요? 다 축복의 말들이에요. 그러면서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야곱을 해야 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야 할 복술이 없도다. 그들은 암사자같이 일어나서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너희들 건드리면 다 죽어. 이런 말이에요 지금. 이러고 이스라엘을 다 축복해요. 다 축복해버려요. 하나님은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다 축복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세 번이나 이렇게 축복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마다 축복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는다고 이렇게 말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발락이라는 왕이 열이 받았어요. 너는 저주도 하지 말고 축복도 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아무것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이 발람이 돈은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입에서는 저주는 못해. 그러니까 얘가 술수를 하나 가르쳐주고 떠나네. 그게 뭐냐면 여자들을 모압의 여자들, 이쁜 여자들, 민계를 쓰는 거죠. 이쁜 여자들. 그 여자들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유혹하라는 것을 알려주고 갑니다. 이 악한 선지자. 자기는 저주 안 했다 이거요. 이스라엘을. 그리고는 몰래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25장에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해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월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바알 부월에 가담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부월 지방에 바알을 섬긴 일이에요. 부월 지방에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긴 사건이에요. 거기 가갖고 그 우상에게 제사하는 모압 사람들이 제사하는 이쁜 여자들이 제사하는 그곳에 가가지고요, 자기네들도 그 바알한테 다 절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그 여자들이랑 음란한 행동을 해요. 이 사건이 주님 앞에 딱 터지니까 주님은 열 받으시죠. 주님은 질투의 하나님입니다. 지금 바알의 우상 숭배예요. 신과 신의 대결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때 어떻게 되죠? 연병이라는 병이 와요. 그래서 그날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을 죽여요. 2만 4천 명. 아론의 손자인 비느하스가, 이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심을 가지고 그 회중 가운데로, 한 사람이 회중 가운데로 모압 여자를 데리고 들어와요. 이스라엘의 회중 가운데로. 그래서 음란한 짓을 하려고 미디안의 한 여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것을 보고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그 장막으로 들어가서 둘이를 다 찔러 죽여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그 연병이 그친 거예요. 그 병이 그친 거예요. 근데 그 병으로 죽은 사람이 2만 4천 명이에요. 한 날에 2만 4천 명이 죽어요. 이 꾀를 누가 가르쳐줬냐면 발람이 가르쳐준 거예요. 이 악한 선지자가. 그래서 31장에 보면요, 발라함도 죽여버립니다. 이스라엘이 죽여요. 거기 그 유다서 1장 11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이 사람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쓸 위하여 발라함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자, 이 말이 발라함의 어그러진 길이라고 했던 것이, 다른 성경에는 발라함의 잘못을 따라 탐욕스럽게 달려갔으며, 탐심이 돈 때문에 가버린 거예요. 돈 욕심으로. 발라함은요, 돈에 미혹된 선지자예요. 돈에 미혹된 선지자. 이 발라함이 여기 나오죠.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을 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발라함의 교리에서는요, 돈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걸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버가못 교회를 알아야 돼요. 아까 말했죠? 황제를 숭배하고 제우스 신을 섬기고 온통 신들이란 신들을 갖다 놓고 다 섬기고 절하고, 그거 안 하면 일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발라함의 교훈을 따라 돈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까 보세요. 서문학교에는 돈을, 가난해도 이걸 안 하는 거예요. 가난해도 이걸 안 하려고 죽기까지 충성하라고 한 거예요.
근데 너희 부자야. 믿음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부자야. 그런데 이거 버가목 교회는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반대인 거예요. 반대. 돈 때문에 이 교리를 받아들이고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음행을 하는 거고. 여러분 기본적으로 제우스 신을 섬기거나 하는 신전들에서는요. 이 음행이라는 게 완전히 다 있어요. 아주 더러워요. 첫 번째, 이 발라움의 교리. 그래서 이 돈 때문에, 이 돈 때문에 자기가 지금 망하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보세요. 여기서 지금 여기 우상의 재물을 먹고 이 말은요. 지금 제우스 신전에서 나오는 것들 신을 섬기고 나면은 거기 신전에서 나오는 재물을 먹는 거예요. 실질적인 거예요. 그리고 음행을 하는 거예요. 이거 다 타협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는 겁니다. 또 황제를 숭배하라는 것 때문에 그 국가와 타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니골라당에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니골라당은 평신도와 성직자를 구분하는 것도 있지만 그 이후에 또 말씀을 드렸던 것이 제가 뭐였냐면 이들은 도덕 폐기론, 율법 폐기론을 주장하면서 구원받았으니까 은혜만을 강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은혜로 구원받고 나서 그 나중에 삶은 그냥 살아도 된다. 그러니까 영은 중요해. 근데 육체는 중요하지 않아. 육체의 행동은 하나도 안 중요해. 정말 그런가요, 여러분? 그런가요? 주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어디가 거룩해요? 우리의 몸이 거룩해요. 아멘. 우리가 삶을 살아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으면 실제 삶 속에서는 거룩의 삶, 의를 따라가는 삶이 되어져야 돼요. 아멘. 이들은요 회개도 하지 않아요. 회개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심각한 일이에요. 영은 이걸 영지주의라고도 말하거든요. 영지주의라고도 말해요. 영은 중요한데 육체의 행동은 중요하지 않아. 육체의 행동이 왜 안 중요해요? 에? 우리가 육체로 한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씁니다. 네가 육체로 행한 것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이들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영은 중요하고 육체로의 행동은 안 중요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은혜만 강조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는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상관없잖아. 근데 구원받은 자들은 올바른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 혼합되는 거예요. 혼합. 전부. 여러분 황제를 숭배하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보세요. 예전에요. 내가 이거 보다가 보니까 황제 숭배에 대해서 생각을 해도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그 신사 참배라는 게 있었잖아요. 들어보셨죠? 신사 참배. 그 우리가 일본에 가 보니까요. 진짜로 신사 참배가요. 거기를 일본말로 신사라고 합니다. 일본말로 신사라고 해요. 그러니까는 어떤 조상신이나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있는 것을 신사라 가더만요. 거기에 가서 아베 총리랑 이런 다 절합디다. 우리 갔어요. 거기 땅밟기 기도를 갈 때 도쿄에. 진짜 마귀가 우글거리더만. 그런데 보세요. 그들은 아 이건 국가의 의례적인 행사일 뿐이야. 국가에 사는 예의를 갖추는 거야. 진짜 웃기시네요.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몰랐다면 그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미 우리는 알아버린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의 우상에게 절을 하면 우상이 정식으로 와서 우리를 경배를 받는다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그리고 그가 점점점점 세력이 커진다는 것도 알고 있잖아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를 초대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신사참배에서도 또 동일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니골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 이거는 그거 몸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은 신앙하고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삶은 신앙과 별개야. 그러니까 세상의 삶 따로, 신앙 따로.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이렇게 하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의 삶과 신앙은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들은 그렇게 믿질 않아요. 그러니까 뭐 어때? 가서 황제 숭배하고, 어? 그 다음에 제우스 신도 숭배하고, 교회 와서는 주님을 찬양하고, 그러면 되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에 이 버가모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하는 것은 다 더러우니까 뭐 괜찮잖아. 아니, 성경에 어디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라고 하는데, 바울은.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래요. 버가모 교회는 신사참배하는 것처럼 똑같아요. 신사참배가 중요하지 않다면 왜 그것을 위해서 순교를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너무 쉽게 생각해요. 우상에게 절하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해요. 물론 그 당시에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죽이겠다 이렇게 위협을 하기 때문에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가 주인이면 황제를 숭배하겠습니까? 에? 황제의 신전에 가서 절하겠냐 그 말이에요. 황제를 주님이다 하나님이다 부를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예수가 주인인 사람이 그리스도이니 구원받은 자는 행동도 바르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혼합주의고 또 돈 때문에 이렇게 된 그런 쾌락주의고 이런 것들이 막 섞어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 버가모 교회에 있는 거예요, 이게. 이 발라움의 교훈을 돈 때문이라면 돈 치워버리면 이렇게 절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우상의 재물을 먹어야 될 이유가 없죠, 그죠? 없어요. 출세 안 하면 되지. 출세 안 하면 되지. 우상 숭배 안 하면 출세 못한다. 그럼 출세 나 버려버릴래요? 출세 버려버리면 되지. 예수를 선택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들 안에는 이런 부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교회가 타협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타협한 교회. 세상과 타협하고 국가와 타협했어요. 황제를 숭배했으니까 국가와 타협을 한 거예요. 신사참배도요, 국가와 타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내용들을 다 알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속히 가서, 내가 너희 네 교회 가서, 그 말이요, 내가 버가모 교회 가서 예수님이 내 입의 검으로, 입의 말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 회개하지 않는 그들과 싸우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을 괴롭힌 적이 있습니까? 네, 저는 괴롭힘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말씀 때문에 괴로워서 제가 잠을 못 이룬 적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일어나서 주님, 내가 이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해야 안 괴로워요. 여러분 갈등 겪어본 적 있죠? 말씀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워요. 그 말씀을 내가 실행을 안 하고 있으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밤새 말씀이 후벼 파서 도저히 잠을 못 자고 일어나서 좋습니다 주님, 결단하겠습니다, 내가 이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회개해. 내가 이 말씀으로 너와 싸울 거야. 돌이켜. 그 말이에요. 여러분, 회개하라고 주님이 요구합니다. 구원파나요. 여러분 들어봐요. 구원파나 조셉 프린스 목사님 그 싱가포르에 있는데 그쪽은요, 회개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구원받고 나면, 구원받았으니까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을, 자백하는 것을 그들은 잘못된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아예 안 해요, 회개를. 회개 없는 삶을 살아요. 근데 여러분, 회개 없이 한 달 살아볼래요? 한번 해볼래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이 우리 발을 씻으라고 했어요. 그죠? 목욕은 했지만 발을 씻으라는 거예요. 발은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이 명확하게 말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지금 회개해라. 누가 말하죠? 누구죠? 예수님이 얘기해요. 아니 그러면 자기네들이 예수보다 더 잘나서 회개하지 말라고 가르쳐요? 이거 지금 누구한테 말하냐면 버가모 교회에게 말해요. 교회 거듭난 우리들 이방인 교회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말씀의 칼로 너희들과 싸울 거야 라고 합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에베소 교회한테도 회개하라고 했고 회개하면 주님이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회개하면 어떤 것도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도 음행을 한 것도 네가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야. 그리고 완전히 거기서 떠나 나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뜻이 그 뜻이에요. 고린도전서 5장에 계모하고 성행위를 했던 형제가 있어. 고린도 교회 형제. 많은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 죽으면 다 지옥 간다고 말합니다. 나도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러면 절대 그런 거 안 하잖아요. 행동. 그죠? 나도 그러고 싶어요. 근데 진리가 그렇게 안 나와서 말을 못해요. 뭐라고 하냐면 그 형제를 오늘 사탄에게 넘겨줘버리자. 사탄이 죽여버리게 그 몸을 죽여버리게 넘겨주자는 거야.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들하고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하고 나랑 같이 기도하자. 그럼 넘어간다 그 몸이. 그럼 오늘 그 형제의 몸은 죽었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그럼 형제가 하늘나라 간다는 소리야 못 간다는 소리? 간다는 소리. 구원받는 거. 여러분 물론 이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행동하면 지옥 가. 나도요 그렇게 말하고 싶은 적 진짜 많아요. 정말 술 먹고 안 돌이키는 사람 보면 당신 술 먹으면 지옥 가 이러면 정신 차려요. 당신 담배 피면 지옥 가. 당신 뭐 하면 지옥 가. 뭐 하면 지옥 가. 라고 말하고 싶어요. 근데 지옥에 가는 것은 성경에 보니까 형제를 미워하면 진짜 지옥 가요. 그거는 영생이 없어요.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형제자매 미워하면 안 됩니다. 아멘? 절대 안 돼요. 그거는 바로 고쳐야 돼요. 생명책에서 이름 없어. 없어요.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근데 성경에는 그 음란을 행했던 형제도 주 예수의 날에는 구원받아요. 대신에 이 세상의 삶이 일찍 죽어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지금 요구하는 게 뭐예요? 이 자녀가 누구요? 이들이 누구죠? 이들이 다 하나님 자녀예요. 그죠? 버가모 교회 성도예요. 근데 이들이 이 잘못을 행하고 있으니까 회개하라. 그렇게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 돌아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아멘. 진짜 돌이켜야 돼요. 주님이 말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자,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자,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 승리하는 자에게는 두 가지를 주는데요. 만나하고 감추었던 만나하고 힌도를 준답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기는 자에게 주는 상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주는 상급. 자 보세요. 만나라고 했을 때 만나. 이 만나는 감추었던 만나예요. 지금 여기서는 감추었던 만나예요. 만나가 광야에 있을 때 40년 동안 만나가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어요.
광야에서는요 쌀도 얻을 수가 없고 곡식도 얻을 수가 없어요. 맞죠? 그런데 그래서 하늘에서 직접 만나를 다 내렸어요. 내려줬어요. 제가 생각할 때요. 그러면 대환란 때에도 우리는 쌀도 살 수 없으니까 주님이 혹여라도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더라. 그 다음에 계시록에 보면 12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로 도망가잖아요. 3년 6개월을 양육을 받는데 그 광야에서 먹을 것이 뭐 있겠어요? 광야예요, 광야. 그럼 하나님이 또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이건 제 생각이고요. 만나를 주시지 않을까. 어차피 광야에서 그들도 40년 동안 먹었는데. 근데 이 만나가 감추었던 만나예요. 하나님이 언약궤 속에 쌍난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만나, 그 다음 뭐 넣었죠? 십계명 돌판. 이 세 가지를 집어넣은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집어넣고 지금은 그 언약궤 어디로 가버렸어요? 어디로 가버렸어요? 사라져버렸어요? 계시록 한번 보세요. 11장에. 11장 19절 보세요.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어디에 있어요? 하늘나라에 있어요. 하늘나라에 있어요. 여러분 만나가 언약궤 안에다 넣어놨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유 그 만나가 거기 언약궤 안에 있었으면 썩지 않겠어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진짜 우리 주님이 그것을 썩게 하겠습니까? 안 썩어요. 저희 아들이 하늘나라에 갔었을 때 무엇을 봤냐면 성가하게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봤어요. 그리고 생명나무도 봤어요. 어디 있냐? 에덴 동산에 있었던 건데 에덴 동산 어디로 가버렸죠? 하늘에 다 있습니다. 있어요. 그전에는 불칼이 이렇게 저기 못 가져가게 딱 지키고 있었고 그룹이 지키고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디서 찾을 곳이 없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과거에 듣기로는 저쪽 아라라산을 꼭지점으로 해서 이쪽에 지중해 이스라엘과 이쪽까지 해서 삼각형 거기가 에덴 동산이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 지역.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만나는 생명을 유지했어요. 생명,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만나였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여리고를 딱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만나가 딱 끊긴 거예요. 가나안 땅 딱 들어가자마자 이제 그 땅에 있는 곡식들을 인간의 방법으로 먹고 살으라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주님이 먹여주셨고. 그러니까 아까 대환란 때도 광야를 가면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먹여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만나를 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저는 이것을 주님께 물어봤어요. 주님, 만나가 무엇입니까? 나는 생명의 빵이니 생명의 떡이니 예수 그리스도 맞아요. 근데 제가 느꼈던 것은 뭐였냐면 감추었던 만나예요. 감추었던 만나. 근데 순간 저에게 말씀이 열리면서 모르는 계시들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몰라요. 모를 때는 검은 것은 글씨고 흰 것은 종이잖아요. 근데 그 계시가 계시의 모르는 말씀들이 지금 숨겨졌던 만나요. 감추었던 만나니까 그 만나가 만나를 준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딱 여르는 거 있잖아요. 영적인 의미로 이게 적용이 가능하더라고요. 몰랐던 그 계시의 말씀이 그 열리는 것을 감추었던 만나를 줘서 먹게 한다라는 이 말하고도 같은 것을 주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감추었던 만나예요. 여기 한번 열어볼까요? 에베소 3장 한번 펼쳐보실래요? 에베소 3장. 3장 3절 제가 있습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과 같으니 곧 계시로 비밀을 말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5절에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봅시다. 에베소서 3장. 그것이 성령으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지금 계시된 것처럼 다른 시대들에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려지지 아니하였으니. 그 다음 9절.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감추어져 왔던 신비의 교제, 비밀의 교제가 무엇인지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려는 것이라. 이게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구절들이에요. 모르는 계시들, 예수 그리스도를 먹게 하겠다 그것도 되고요. 모르는 말씀을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서 열어주는 거, 이게 감추어졌던, 숨겨주었던 그 만나를 준다는 거예요. 열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나가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열어서 주는 거예요. 숨겨졌던 말씀. 그거는 계시가 오지 않으면 말씀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계시가 여러분에게 와야지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죠. 이 계시가 오면 이 말씀이 열려요. 그리고 숨겨져 있던 말씀이 열어져서 여러분에게 공급이 되는 거예요, 양식으로. 저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깨달은 거예요. 자, 이런 만나를,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고 하셨고요. 이 이기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 다음에 흰 돌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저 누구와 써먹냐면 이 흰 돌을 준다고, 누구요? 신천지. 신천지가 써먹잖아요. 신천지가 써먹지 않아요? 그, 누구죠? 이만희. 그러니까 보이사 성령이라면서 뭐 힌도를 준대요. 아, 안상홍인가? 안상홍이요? 어, 맞네요. 맞아. 안상홍인가가 자기 이름이 힌돌에 적어져 있대. 그래서 안상홍이 또 성령이라고 하거든요. 성령이라고 하는데 힌돌을 주어서 그 힌돌 위에 안상홍이 이름이 써 있대요. 아니, 그 안상홍이가 성령이라고 해서 그럼 안상홍이가 성령이라고 내가 적어졌으면 믿을 테니까 안상홍 성령 빨리 펴주라고 했어요. 그 안상홍 그쪽에 있는 사람하고 제가 얘기를 할 때였어요. 그때 그 얘기를 딱 하는 거야. 안상홍이가 진짜 성령이라고 내가 적어졌으면 내가 믿겠다. 펼쳐주라, 성경을 통해서. 그랬더니 딱 계시록 이때. 그러더니 계시록 딱 펼쳐요. 그러더니 버가모께 말하면서 이렇게 말해.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걸 딱 주면서 이 돌에 안상홍이가 적어져 있대. 어디가 적어져 있어? 아니 그 뭐 이 도리에 손선미가 적어졌다 그러면 그 말이 그대로 된가? 이 도리에 누구 김땡땡이가 적어져 있다 그러면 그거 다 되냐고. 이렇게 사람이 어리석을 수가. 거기에 쇠뇌가 되니까요. 이 흰 도리에 안상홍이 이름이 적어져 있대요. 세상에. 여러분, 제가 이거 오늘 찾아봤거든요. 흰 돌. 돌은요, 푸세포스라고 해서 조약돌이나 자갈을 얘기해요. 조약돌이나 자갈을 얘기하는데 이 돌은요 보통 투표를 할 때 사용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배가 떠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렇게 할 때 사도행전 26장 10절에 투표했다. 이것을 요 똑같이 푸세포스라고 사용하더라고. 그다음 자신의 몸을 보호할 때 이런 돌을 또 사용했더라고요. 그다음에 흰 돌이에요, 지금. 흰 돌인데 희다고 할 때는 첫 번째가 빛나다. 예수님의 옷이 빛이 났을 때 그때 이 단어를 루코스라는 이 단어를 쓰더라고요. 옷이 빛이 날 때 그걸 흰 돌할 때 흰 자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얗다. 그 다음에 하얀. 이것이 수정과 같다 할 때 수정도 돌이잖아요. 그때 이 표현을 쓰더라고요. 흰 돌을 주는데요. 경기에서 승리하는 자 있죠. 경기를 했어. 달리기 경기라고 쳐요. 그럼 경기에서 승리하는 자에게 이 흰 돌을 줬대요. 당시에는 주로 경기에서 승리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신앙의 승리자에게 주는 하늘나라의 상급이 흰 돌이에요. 신앙의 승리자에게, 지금 이기는 자에게 준다고 했으니까. 여러분이 지금 발람의 교훈이나 니골라당의 교훈에서 벗어나서 그런 것들을 지키지 않고 이런 것들을 다 거부하고, 그러니까 국가나 우상 숭배나 이런 것들하고 타협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감추어진 만나, 말씀의 계시를 열어주는 거예요. 발라함의 교훈이나 니골라당의 교리를 다 버리고 주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감추어졌던 만나, 계시를 열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먹여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준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준다는 말입니다. 알게 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흰 돌을 준다는 거예요. 경기에서 이기는 자에게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 위에는 새로운 이름이 새겨졌다는 거예요. 새 이름. 그걸 받은 사람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들이에요. 아멘. 우리의 새 이름이 그곳에 새겨져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곳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새겨지지 않을까요? 주님은 산돌이신데, 아멘. 우리도 산돌들로서, 이렇게 나와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는. 2장 4절에 주님이 산돌이시고, 살아있는 돌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산돌들로서 집을, 영적인 집을 지어가야 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경기에서 이기면, 이기는 자에게는 숨겨진 만나와 그 다음에 이 흰 돌을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절대로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국가와 타협하지 말고, 아멘. 어떤 황제 숭배나 그런 우상 숭배에 가담하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우상 숭배의 재물을 먹지 말고, 출세하기 위해서 나는 어쩔 수 없어, 이거 지켜야 돼, 그래야 저 사람들하고 같이 출세, 이거 다 버려요. 다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면서 가십시다. 주님은 우리에게 타협하는 삶에서 돌이키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을 버리고 온전히 주님만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